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해설을 맡아주신 우리 박가 위원님이 네. 나가시면서 늘 강조하지만 여성이 한껏 뽐낼 수 있는 애교 살살 녹는 무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음악의 전주부터 살살 녹네요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어깨 흔들림까지 네. 애교가 잔뜩 들어간 저. 네. 아 근데 정말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같이 이렇게 어깨가 네. 막 들썩들썩합니다. 제가 그래서 갓 가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갓 가이. 네. 네. 아주 꿀이 제일 졸졸졸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6박, 6박자. 네, 그러면 이 음악은 현재 지루박인가요? 지루박 음악이라고 하고요. 네. 때로는 4박, 때로는 6박, 때로는 8박, 10박 이러는데 기본 박자가 6박자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그 박자가 그 지루박 템포에 의해서 스텝이 변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스텝에 맞춰서 음악이 맞춰주는 건가요? 라이브 때 육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응용 동작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네네. 개별적으로 다들 틀리기 때문에 네. 춤이 굉장히 개성적입니다. 그렇군요. 풍차 돌림의 특징이 뭔가요? 양손을 가지고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풍차처럼 돌리는 네.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웅태 의원님은 리듬 댄스를 추어보신 적 있으세요? 추지는 않아봤는데요. 네. 굉장히 멋지게 추고 계시네요. 슬로우 슬로우 킥킥, 킥킥 슬로우 슬로우 네. 이런 박자감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로우 슬로우 킥킥 이런 용어를 리듬 댄스에 좀 쓰시나요? 쓰긴 쓰는데 짝으로 하지 않나요? 네, 이론적으로 쓰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는 짝의 비중을 많이 맞춰서 네. 짝의 중심을 많이 두고 네. 있죠. 짝이 드는 건가요? 놓는 건가요? 놓는 거죠. 발을 놓는데 네. 짝. 짝이랍니다. 드는 게 쿵. 그건 네. 이제 내려서 네. 내리매로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네. 춤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아, 그래? 네. 아 고정적인 건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 춤을 출 때만큼은 진짜 사랑하는 남녀 파트너가 되어서 추어야 그게 네. 진짜 프로인 거잖아요. 무대에서만큼은 상대방한테 내 느낌을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네. 저게 해대 이야기 말 없이 바라보는 해변에 아주 그 소프트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춤은 정말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추시는 분들도 행복하시겠지만 지금 뭐 다들 넋을 잃고 보시네요. 제 말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뭔가 한 가지씩 꼭 포인트를 리듬 댄스를 주시는 파트너 분들은 맞추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일단은 이 지금 신발은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위원님들? 저는 찾았어요. 팔찌입니다. 팔찌. 두 분이 각각 오른손에 지금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팔찌로 이렇게 맞죠? 네 그러네요. 네. 두 분 중에 또 두 분 다 너무 멋진데 한 분이 요즘 또 유튜브 스타로 떠오르고 계시다고요. 예, 아주 유튜브의 핫한 스타 네. 김원태, 은태 동생 원태입니다. 누구 동생이요? 은태 동생. 아 친동생 분이세요? 친동생은 아니고 네.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은태 동생 원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기 가수 최영철 씨와 또 이렇게 아주 색다르게 가면을 멋지게 쓰신 여성 파트너분이 아 우리 최영철 씨 역시 노래에 맞춰서 네 막춤인 것도 같고요. 바로 저거죠. 제가 원하는 게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겨라. 네 아니 여성 파트너분이 웃겨서 춤을 못 추시고 계세요. 네 정작 사랑이 뭐길래 우리 최영철 씨 노래는 우리 이종진 연주가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시고요.